The Giant Canvas. For many street artists, the city where they live is the canvas for their artwork. Though their work is not considered mainstream, their ideas are bright and innovative. A manhole cover, which we can see on any city street, changes into a pineapple with some yellow paint. Who would have thought of using train tracks as a music sheet? A green frog looks as if it were lifting the road and raking fallen leaves under it. The street comes alive and tells us an astonishing story, energizing people who are leading busy lives in bleak urban environments. 자, 오가 세 번째 일기즘은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자, 많은 길거리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사는 도시는 그들의 예술 작품을 위한 캔버스가 됩니다. 제자 시티가 장소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 h e r e 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 they live라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관계부사 뒤에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오죠. 자 live는 목적어가 필요없는 동사라서 they live 자체로 문장이 완전하죠. 그다음 문장에서는 consider 이란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이 consider 이란 동사는 consider a as b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a 자리에는 목적어가 들어가고 b 자리에는 목적격 보어가 들어가서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어, 이 동사 자리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regard나 think of를 써주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사 에즈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우리 책에서도 컨시덜과 주류라는 뜻을 가진 이 어, 메인스트림 사이에 에즈가 생략되어 있죠. 비록 그들의 작품이 주류로 여겨지진 않을지라도 그들의 아이디어는 브라이트, 빛나고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이랍니다. 자 주류는 아니었지만 인정받을만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작품들의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요. 맨홀 커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맨홀 커버는 위치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에 관계된 명사로 쓰여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느 도시의 거리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맨홀 뚜껑이 파인애플로 바뀝니다. 노란색 페인트가 있으면요. 그 다음 문장은 누가 철로를 악보로 이용하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이 문장은 진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발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문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질문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볼게요. 초록색 개구리는 마치 길을 리프팅이라고 했으니까 들어 올려서 그길 밑에 낙엽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이 문장에서 as if는 마치 무엇무엇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꼭 그런 것처럼 보인다 또는 행동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구리가 실제로 길을 들어올려서 그길 밑으로 낙엽을 쓸어 넣을 순 없지만 그림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예지 if를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지 if 가정법을 잠깐 보면. 어, as if 가정법도 일반 가정법과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가정법 과거만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if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앞쪽에 나와 있는 주절의 시제와 같은 때를 가정할 때 쓰게 됩니다. 자, 교과서 문장을 보면, 주절의 시제가 룰룩스니까 현재 시제이고, as if 뒤에 과거 동사 월이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as if 가정법 과거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주절과 뒤에 나와 있는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같을 때 쓴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가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제도 앞에 나와 있는 l 스처럼 현재 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도로를 들어 올려서 그 밑으로 낙엽을 갈퀴로 쓸어 모으는 것처럼 이라고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 보면 거리는 살아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astonish라는 어, 단어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데 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를 써줬죠. 그 다음 comma e n e i z i n g 부분은 앞에서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받아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활기를 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행사 people을 관계대명서 후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면 암울한 도시 환경 속에서 바쁜 삶을 이끌어 나가는 또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복돋아 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